안녕하세요. 한의TV의 고정부 한의도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5월, 6월 양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양띠 여러분들, 어느덧 5월달, 6월달이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벚꽃, 나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좋은 분들과 많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양띠 분들한테도 벚꽃이 핀것 같습니다. 자, 3월달, 4월달에 제가 뜸을 잘 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뜸을 잘 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3월달, 4월달에 뜸을 잘 들이신 분들은 5월달, 6월달에 우리 양들이 막 털들을 깎아가지고 밀린 빚들을 청산하는 그런 해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달, 6월달에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밀린 돈을 갚아야 되는 형태다 보니까 사연 있는 돈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한테 빌렸던 돈이 들어온다거나 뭔가 보험금이라든가 합의금이라든가 위자료라든지 이런 좀 사연 있는 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청구하셔서 잘 대처를 하셔야겠죠. 이건 또 어떻게 내가 대처하냐에 따라서 뭐 위자료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보험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하루 누님도 이번에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좀 일찍 와서 이거 수술해가지고 이거 보험금 하면서 이래저래 좀 서류 준비를 잘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실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이때는 조금 예민해지는 운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깐난아이와 같이 좀 예민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시술 받을 일이라든지 수술 받을 일, 뭐약타 먹을 일이 있더라도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 뭐 식단 조절하고 건강 운동 같은 거 조금 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챙겨 나가는 게 좋지. 지금 뭔가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한다던가 뭔가 시술을 한다던가 약을 먹고 가면은 흔히 말하는 그런 약빨이 좀잘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5월달, 6월달 무사히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잠깐만, 한우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4살이 되는 신미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5만 개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 5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맨 처음에 좀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 있다. 좀 답답한 일상들이 펼쳐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6월달에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을 했지 보니까, 아하, 조금 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건 조금 시간적인 부분만 넘어가면은 잘 해결이 되는 일들로 보이고요. 특히나 요때는 특히나 이동수 간에 있어가지고 큰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살던 살림집이 이동을 한다던가, 뭐 이직을 한다던가, 취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동 간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송구를 볼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운기는 명예수 또한 많이 드날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막혔던 일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인내심과 끈기심을 잘 가지시고 무탈에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6살이 되는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5만 개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5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갈팡질팡하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고민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6월달에 잘 해결이 됐지 뽑으니까, 어호, 잘 해결이 됐네. 장고 끝에 묘수를 찾는다. 오, 고민을 하면 할수록 좋은 성과들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때는 너무 성급하게 선택하는 게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고두고 무궁무진장처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나 이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행운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저도 이제 버스 같은 거탈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버스 정류에 딱 가자마자 2, 30분마다 오는 버스가 딱 오던지, 뭐 그냥 어디 갔는데 딱딱 타이밍 맞춰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소소한 행운들 기분 좋지 않나요? 일상생활 속에 만족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자잘한 행운들이 많이 겹쳐지게 돼서, 오, 내가 진짜 요즘에 뭐 좋은 일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일상생활이 잘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띠들에 비해서 크게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운기는 아니겠지만, 소소하게 잘 많이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8살이면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 5만 개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5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이것저것 다사다난하다.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6월달에 잘 해결이 될지 뽑아보니까, 아하, 오, 못하면 잘 해결이 된다. 잘 대처를 하시네요. 굉장히 순발력 있게.
특히나 이때는 일상생활 속에 큰 활력이 도는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운기에 막 보니까 원래 하고 있던 일 말고 부업 같은 것도 집에 시작해보고 남는 시간 취미 활동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내가 이런 것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아니면 못해봐요. 그리고 인연수도 만나는 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뭐 선을 보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일상생활 속에 뭐 앞집에 사는 사람, 마트 뭐 주인 아저씨, 뭐 어디 가면 미용실 원장님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웃분들과 좋은 운기 잘 누리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70살이 되는 을미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5월달 어떨지. 오호! 다사다난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6월달에 잘 해결이 될지 보니까, 어우, 그래, 무탈 잘 해결이 됐다. 굉장히 순발력 있게 잘 대처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월달에는 좀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큰 금전수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이거 이 돈 여기다가 가옥도 옮기고 저기 옮기고 뭐 이렇게 전세 맞추고 뭐 부동산 있으신 분들 뭐 월세 맞추고 뭐 이런 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에는 좀 이것저것 신경 쓰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지만 막상 6월달 되면은 이런 것들이 무탈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획만 잘 짜놓으시면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먼 곳에서 조금 아픈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까운 근방의 일은 아니고 좀 멀리 살게 되는 이웃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병원 갈 일이라든지 아니면 상문이 좀 들 수가 있다든지 이런 운기는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잘 대처를 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 우리 양띠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털을 막 깎아가지고 밀린 빛들을 청산하는 그런 운기가 펼쳐졌습니다. 자, 5월달, 6월달에 아마 좀 계기점이 될 거예요. 이때 한번 싹 정리를 하고 하반기 7월달, 8월달부터는 마치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새롭게, 새로운 기반 속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일사들로 많이 펼쳐지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운기를 잘 누리셔가지고 우리 양띠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좋은 선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한해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